제가 하나, 둘, 셋이라고 하면 다 같이 뿅 이렇게 외쳐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, 뿅! 자, 여러분 잘 도착했나요? 저는 이렇게 과학자 같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먼저 과학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비커, 작은 귀엽게 생긴 비커가 이렇게 제 손바닥만 하는데 이게 네 개나 들어있고요.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이 분자 구슬이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자, 노란색, 핑크색, 주황색 이렇게 있는데 정말 예쁘죠? 어떡하지? 굴러가네. 안 돼. 그리고 분자 구슬을 굴려줄 실험 막대가 이렇게 비커 개수대로 4개가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실험 카드, 제일 중요하죠. 실험 카드. 자, 이런 그림들로 나와져 있는데 엄청 많아요. 또 보여줄까요?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. 자, 먼저 이 실험 카드를 잘 섞어줍니다. 자, 잘 섞어줍니다. 슉. 슉슉. 슉. 자, 빨리 섞고 이렇게 테이블 앞 중앙에다가 잘 놔두고, 자, 한 사람당 비커 한 개랑 실험 막대 한 개씩을 자기 앞에 올려놓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예쁜 분자 구슬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딱 두 개씩만 색깔별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, 펌마야. 주황색 한 개, 두 개, 그리고 노란색. 이건 레몬맛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그리고 핑크 색깔. 그리고 이 구슬들을 이 바깥쪽에다가 잘 빼줘야 돼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구슬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구멍에다가 넣어서 잘 돌려줘야 돼요. 이 문을 통해서만 이 구슬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. 자, 됐다. 이렇게 구슬들을 바깥쪽으로 잘 뺐으면 카드를 그러면 먼저 한 개 뽑아서 시범으로 해볼게요. 저는 이 카드가 보이시나요?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. 보라색 한 개와 초록색 한, 노란색 한 개는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바깥쪽에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. 자,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준비 시작! 완성이 되면 먼저 비커라고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다른 친구들과 함께 대결을 해볼 텐데, 자, 여러분, 저 토리쌤과 같이 게임을 해줄 친구는 바로 라미쌤입니다. 와! 자, 모두 다들 준비가 됐나요? 이렇게 비커는 꼭 책상에 붙여놓고 이 분자 구슬도 이 바깥쪽에 다 나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, 오늘의 벌칙은 바로 뿅망치예요.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. 준비 시작! 너무 어려운데? 너무 어려운데?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니고. 어? 아!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거짓말. 제가 이겼어요. 라미쌤의 비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어떤가요? 어, 잠깐만. 똑같나요? 그리고 제가 맞춘. 제가 맞춘 비거입니다. 아, 부끄러워라.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저 토리쌤과 함께 실에 다녀왔는데요. 이 게임은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엄마, 아빠, 동생, 언니, 오빠들과 꼭 같이 해보시길 바래요. 그리고 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갔던 친구들이 있다면 안에 이렇게 설명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